안녕하세요. 오늘은 맛있는 배추국 한번 해볼게요. 먼저 끓는 물에 배추 먼저 좀 삶아 볼게요. 살짝만 데치면 돼요. 소금 조금 넣어주고요. 줄거리 있는 쪽부터 해서 넣을게요. 지금 한 2분 정도 데쳤어요. 데친 배추에 된장으로 해서 좀 밑간을 좀 해줄게요. 된장 두 스푼이에요. 고추장은 반 스푼. 그리고 참기름 요거 한 스푼이에요. 마늘 한 스푼. 고춧가루 한 스푼. 조물조물해서 무쳐볼게요. 재워놓고 이제 육수 만들 거예요. 육수 한번 끓여 볼게요. 지금 요거 쌀뜨물 요거 1.5L거든요. 요거 넣어 줄게요. 멸치 다시팩 2개 넣어 줄게요. 무 있는 거 무 조금 넣을게요. 요거 양파 반개 넣어 줄게요. 끓기 시작하면 10분 정도 더 끓여서 육수물을 낼 거예요. 지금 육수 지금 넣고 이제 한 10분 정도 끓었거든요. 이제 건질게요. 다시팩 건져주고요. 지금 여기 무하고 양파도 좀 다 건져낼게요. 이 육수에 밑간에 넣은 요거 배추 넣어볼게요. 뚜껑 덮고 좀 끓일게요. 지금 배추 넣고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. 좀 이게 푹 물른 게 더 맛있어서 조금 더 끓이려고 그래요. 파하고 청양고추 썰어 놓은 거 넣을게요. 지금 파 넣고 지금 5분 정도 더 끓었거든요. 지금 얼추 다 지금 푹 물른 것 같아요, 배추가. 항상 넣기 전에 이제 간을 좀 보고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. 멸치 액젓 한 스푼 넣어볼게요. 맛있게 잘 끓여진 것 같아요. 이제 그만 끓여도 될 것 같습니다. 불 끌게요. 배추국 아주 맛있게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